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며칠 전에는 성수동에 있는 폿 팝업 스토어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너무 멋있어서 지갑을 간수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성수동 한번 다녀오실래요? 제가 계속 너무 예뻐 예뻐 이래가지고 조금 민망한데요. 그래도 아름다운 건 같이 봐야죠. 오늘 날씨 대박이다. 오늘은 폿 팝업 스토어에 왔습니다. 아니, 오늘 애니메이션 필터 입힌 날씨 같아요. 폿 팝업 스토어 핑 뉴얼 그린. 초대장을 드리면은 식물을 드리는 컨셉이시구나. 너무 예쁘게 진열해 놓으셨다. 이거 다 식물 하나하나 데리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 너무 예쁘다. 어쩐지 모든 디자인이 남달랐어. 예쁜 식물 많이 가지고 오셨네. 저도 처음에 옛날에 심었던 실버 스푼 여기 있네요. 실버 스푼 내 거는 또 친구한테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예쁘네. 이야, 올번. 올번 청광 이력. 얘도 진짜 세련되게 생긴 식물인데 너무 예쁘다. 호야랑 아디안텀도 있고요. 아디안텀 얘는 SP네요. 좀 잎이 넓은 아디안텀도 있고, 베고니아, 베니고. 얘는 심바트 같아요. 얘 심바트 맞죠? 베고니아 심바트. 덤밀러. 요즘엔 심바트 키우시는 분은 없는 듯. 저 심바트 추천해주면 욕먹잖아요, 요즘에. 덤밀러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한번 생기다가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베고니아에 안 생기더라고요. 베니군도 너무 예쁘다.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오브제처럼 봐도 너무 예쁘니까 물드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니면은 아예 돌을 좀 크게 써갖고 물 안 들게 써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색깔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딱 끼워갖고 하면은 하나도 무늬를 침범하지 않고 예쁘게 키울 수 있겠군요. 정말 아름다운 오브제가 많네. 이렇게 취향 따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근데 이게 까만색, 이 까만색 컬러 이름이 뭐였더라? 뉴블랙이에요. 뉴블랙? 호야다. 얘 호야 맞죠? 네, 제가 키우는. 잘 키우신다. 수영도 다 이렇게 세련되게.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요. 얘는 실제로 보니까 사진빨이 너무 안 받는 거예요. 실물이 훨씬 예뻐요. 얘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여기 레드빈. 이제 너무 예쁜 색깔이 많으니까 이런 컬러들이 살짝 이제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보니까 실물이 갑이네. 무광형이죠? 게라. 아? 게라. 게라 남쳤어. 아, 아프리카 식물이구나. 네. 어쩐지. 아프리카 식물 이름 어렵지만 예쁘죠? 이거 심어놓은 거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잘 키우신다. 이거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토분이 딱.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쁜 식물들 많이 키우고 계셨구나. 얘는 뭐였더라? 알았는데 또 까먹었다, 이름. 눈물라리폴리아. 아, 라리폴리아. 눈물라리폴리아. 맞아. 제가 맨날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아이. 머리 따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예쁘다. 잘 키우신다, 진짜. 네. 집에 햇빛이 잘 들어오시나봐요. 네, 제 베란다에서 키우고. 제가 석동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애는 사실 얘인데 얘가 해외에 있으면 이렇게 은빛이 돌아요. 아. 근데 이번에 농장 갔더니 네. 얘는 지금 이렇게 풍성한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석송이 은근히 없어요, 파는 애가. 잘 키우셨다. 여기 성수동 힙한 성지, 힙의 성지잖아요. 아랄리아도 진짜 예쁘게 싱싱하다. 화이트 프린세스. 이건 누가 맡아놓으실 거군요. 예쁘다. 예쁜 식물이 많다. 이렇게 화분처럼 써도 예쁘구나. 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예쁘게 만드시지? 안에다가 풀분을 넣고 흙을 또 담으셨구나. 얘 실버레인이죠? 네, 맞아요. 너무 예쁘다. 잘 감각 어쩔 거야. 너무 예쁘잖아. 루시아나. 얘는 저희 집에도 있는 애네요. 진짜 순하더라고요.
얘는 저희 집에서도 너무 잘 자라고 있어. 실론. 산호수였구나. 내가 아는 개가 아니었어. 되게 흔한 애인데 여기서 보니까 예뻐 보이지? 산호생. 예쁜 아이들만 데리고 오셨네요. 멀티컬러도 너무 예쁘다. 그 이름이 뭐였는지 까먹었어. 휘커스인데, 휘커스. 에베레스트인가? 시서스 멀티컬러. 머스터드 컬러도 진짜 예쁘다. 안쓰리움도 이렇게 예쁘네. 아, 얘는 키우다가 진짜 수영 때문에 포기한 애인데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구나. 얘는 완전 미친 애 같은데. 사실 판매용으로 산 건데 너무 예뻐서.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키우기 쉽지 않거든요. 저희 집에 한 몇 년 키웠는데 안 예뻐서 유튜브에 한 번도 못 나왔어. 정말 원래 대표님이 식덕이셨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만드시는구나. 이거는 지금 품절이잖아요, 유리. 이것도 사고 싶었는데 없어, 그때. 이렇게 가벼운 거였어요? 와, 물구멍도 있고, 이야. 얘 너무 예쁘던데. 여기 축전인가, 이거? 아, 귀여워. 폈네요, 축전에. 워터팟이었구나. 내가 쓰는 모종팟. 이게 되게 좋은데. 제가 쓰는 물조리개. 어? 청소하는 것도 있다. 스티커팩도 있고 식덕을 위한 펜시용품들도 많네요. 아, 이거 예전에 나왔던 한정팟이다. 귀여워. 귀여워. 다육이도 어쩜 이렇게 예쁜 것만 갖고 오셨지? 너무 귀엽다. 아, 진짜 대표님 감각 어쩔 거야? 너무 귀엽다. 이런 식물이 또 있었구나. 식물에 대해 정말 끝도 없군요. 예쁘다 귀여워에 감탄사 남발이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거 같이 구경하니까 좋네요. 2022년 10월 1일까지 LCDC에서 열리니까요. 그 전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층에 있는 카페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옆에 가게들도 진짜 예쁜 데들 많으니까 한번 친구랑 들려보세요. 여심저격. 성수동 가서 힙 충전하고 오세요. 오늘도 아름다운 식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